지난주 숙제입니다. 아, 3옴, 4옴, 4옴. 요렇게 연결됐는데, 요게 미지장 R이고, 요 가운데 2옴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접지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서 접지라고 표현하고, 기호를 요렇게 세 개로 표현하고, 지라고 표현하고, 지가 없어도 요 기호는 접지 기호입니다. 항상 전류는 요렇게 흘러갑니다. 대지로. 자, 그 설명을 드렸고, 요렇게 요 전위가 5V입니다. 그러면 요 전위는 몇 볼트냐? 2V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전위 차가 5V, 2V, 3V니까 요렇게 1A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4옴에 2V 걸리니까 요쪽으로는 0.5A가 흘러갑니다. 요 노드를 기준으로 두르는 전류가 1이고 여기로 0.5가 흘렀으니 고절 차전류 0.5가 흐릅니다. 그래서 두르는 전류 1은 요 브릿지에서 요렇게 요렇게 0.5, 0.5로 나눠갑니다. 가운데 2옴에 0.5가 흐르니까 요 사이에 전압강하 V는 I 곱하기 R로 0.5에 2옴이니까 1V만큼 전압강하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가 2V인데 1V만큼 전압강하가 생기면 요 전위는 2V 마이너스, 아까 요 전압강하 1V를 빼면 1V의 전압강하가 생깁니다. 요 노드의 절점이 1V입니다. 그럼 아까 5V고 여기 1V니까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당연 지사 4분의 5-1이 됐어.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에 1A가 흐르고 여기에 0.5가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0.5, 1.5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고로 R는 당연지사 I분의 V, I가 1.5, V는 1V입니다. 고로 3분의 2옴, 저항은 3분의 2옴이 됩니다. 지난주 숙제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됐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요 노드를 A노드라고 봅시다. 노드라는 것은 절점입니다. A절점 A. 자, 절점 A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1A다. 요거 인정합니까? 자,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0.5다. 왜? 문제 주어진 지문에서 4옴에 2V 걸리니까 0.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옴이 있는데 여기로 0.5가 흐릅니다. 요것도 인정하죠? 요 노드의 전위가 2V고 여 위에 노드의 전위가 5V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4옴이 있고 여기에 R옴이 있는데 요 노드를 B노드로 합시다. 자, B노드를 기준으로 식을 적어봅시다. 분명히 B노드에 들어오는 전류가 0.5A가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2옴에 0.5가 흐르니까 이 전압이 1V만큼 생깁니다. 이 점이 2V니까 이 점의 전압은 1V가 됩니다. 2V-1V. 그러면 여기에 흘러오는 전류는 얘가 5V니까 여기 4옴이 있고
5-1은 4V니까 이쪽으로 1A가 흘러갑니다. 노드 P를 기점으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 즉 R에 흐르는 전류는 1.5입니다. 그러면 뭐 물었어요? 저항하루를 물었으니까 I분의 V. I는 1.5, V는 1V.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자, 됐어요. 한 번 더 설명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노드를 기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